안녕하세요, 소아빠입니다. 자, 지금 시기에 이 양시구럭이 진짜 좋을 때거든요. 너무너무 살찔 때고 살이 통통할 때거든요. 등살 보세요. 엄청 통통하죠. 이거를 이제 제가 행사를 할 건데 우럭하고 광어하고 이렇게 대광어하고 섞어서 국민 생선 두 가지로 해서 필렛으로 이렇게 워터에이징해서 보내드릴 건데 금액은 이제 밑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. 그리고 일단 우럭이 얼마나 좋은지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손질 한번 해보. 와, 잘 너무 좋다. 우럭하고 같이 할 광어. 와, 보시죠, 앵가와 살찐 거. 이끼가 좋은 애들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꼬리를 많이 씁니다. 그리고 지금 알도 안 가질 때라서 살이 너무 좋습니다. 지느러미 쪽이 그림자 지는 거 보이죠? 이게 살이 좋다는 거거든요. 지금 바깥 온도는 땡볕에 놔두니까 34도. 와, 34도입니다. 지금 진공으로 해서 포장한 거는 8.6도까지 올라갔어요. 8.6도, 5도 이하를 한 번도 찍지는 못하고 8.6도. 그나마 이게 밤에 10도 정도 돼서 10도대로 이제 유지되니까 이 정도인데, 밤에 2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진공 포장은 아마 택배로 힘들 거예요. 그나 그 대신에 워터에이징 보세요.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밖에 안 돼요. 5도에서 0도만 유지돼도 택배는 진짜 성공인데 이거는 이때 1도, 아직까지도 1도입니다. 24시간 지나도 한 제 계산으로는 2도 이하지 않을까 합니다.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.